왔어. 어머, 왔어. 잠깐만. 어? 음악이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? 안녕? 아, 신기하다. 뭐가 신기해? 그냥. 근데 되게. 야, 누군지 알지? 아니, 그냥 신기해서. 나 몰라. 너 달빛 사냥꾼인 거 알지? 응, 달빛 사냥꾼. 근데 너는 왜 이름이 달빛 사냥꾼이야? 너가 달빛을 좋아하니까 달빛을 사냥해야지. 아, 심쿵했어, 순간. 아니,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, 전화? 나 지금 핸드폰 배터리 97% 남았어. 아, 진짜? 응. 아이고, 이런. 3% 아까워서 어떡해. 연기하지 않아? 왜냐면 발음도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? 아나운서도 있잖아. 아, 맞다.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아나운서 말투였어. 성우. 성우? 난 앨범도 나왔는데. 진짜? 노래 잘해? 아, 노래는 뭐. 가면 쓰고 나오는 거 자꾸 나오라 그러는데. 아, 진짜? 내가 좀 딴 거 촬영하느라고 못 나가고 있어. 연기도 해? 설마 연기 안 하지? 나? 무슨 촬영인지 맞춰봐. 연주도 했지. 연주도 해? 뭐? 악기 뭐? 베이스 기타. 대박. 멋있다. 아니, 나 요새 베이스 관심 있거든. 둠둠, 두루두둠, 둠. 이런 거 있잖아, 약간. 난 음악하는 사람 좋아해. 로망 있어. 진짜? 멋있어, 음악하는 사람. 야, 잘 됐다. 나랑 딱인데. 책도 냈어, 나는. 책도 냈다고? 그래?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봐. 너 되게 만능이다.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그러는 것 같아. 신기하다. 앞으로 나를 알게 되면서 더 신기한 게 많을걸? 아, 진짜 궁금하다. 누구지? 어디서 자꾸 들어본 목소리 같다, 자꾸 듣다 보니까. 방 구경 좀 시켜줘. 방에 있는 게 침대밖에 없어, 사실. 이거 봐, 이게 다야. 화장대. 저 병에 있는 건 뭐야? 이거 햇발이야. 신기하지, 이거 봐. 햇발이? 응. 신기하지? 우와. 움직여, 이렇게 충격받으면. 선물 받았는데 누가 수족관에서 사왔대. 네, 예뻐서 담아놓은 거야. 나 근데 해파리 되게 좋아하거든. 나 해파리 좋아해. 왜 좋아해? 해파리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. 또 투명해서 안도 잘 보이고 뭔가 저렇게 물 흐르듯이 이리저리 잘 유연하게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치명적이고 독 때문에.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좀 멋있겠다라는 생각? 근데 해파리가 참 맛있거든. 특집. 아, 해파리하고 수주하고 와, 맛있지. 나 좀 전에 피자 먹었는데. 해파리 피자. 아, 뭐야. 왜 자꾸 해파리래. 너 진짜 약간 아재구나? 응. 근데 보니까 겨자씨 속에서 우주를 뭐 보고 이런 얘기를 했던데. 우주는 가봤어? 책에서만 봤지, 영화랑. 작은 거에서도 넓은 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런 걸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. 작은 거에서? 작은 거에서? 몇 캐럿 다이아 이런 거 좋아하지? 작잖아. 아니, 나 그런 거 안 좋아해. 그런 거 안 좋아해? 너 나이 많은 거 같아. 누나 왜 그러세요? 넌 아저씨가 맞아. 그래? 말하는 게 아저씨야. 나 갑자기 슬프다. 아저씨네.
아, 세상에. 캔디를 바꿔줄까? 어? 캔디 바꿔준다고? 어떻게 바꾸는 거 못해? 아니, 제작진이랑 좀 합의를 해서. 왜 너 가려고 가지 마. 어? 가지 마. 가지 마, 어디 가. 어디 가려고. 아, 그거 농담이고? 너 그럼 좋아하는 장소 있어? 나 수족관 좋아해. 수족관? 어. 횟집의 수족관? 아니야. 너는? 너 안 좋아해? 넌 어떤 데 좋아해? 나? 응. 나는 너 좋아하는 데를 이제 좋아해야지. 고마워. 너 좋아하는 수족관을 갈까? 어, 가자. 나 가보고 싶어. 그래. 안 간 지 좀 꽤 됐거든. 너는 수족관을 가고, 응. 나도 수족관에 있는 이 앞에 횟집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자. 물고기들과 같이. 근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왜냐면 내가 아쿠아리움을 가는데 너는 횟집에 가서 물고기를 먹는다는 건. 그럼 이쯤 되면은 캔디를 바꿀 때가 됐구나. 아, 왜 자꾸 바꾼대? 못 바꾼대. 내가 아까 물어봤어. 못 바꾼대. 진짜? 그래. 그럼 빨리 준비하고 수족관 가서 전화해. 알았어. 약간 재밌게 해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포인트 모르는 것 같아서. 아저씨, 아재 개그 하시네요. 신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신세대는 아니죠.